전라남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언제쯤 그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낮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서해 5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서 내일도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0도, 부산 1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16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상에는 점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에서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